네, 안녕하세요. 코드주 장병남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BIoT 마지막 시간인데요. MBIoT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육축 센서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축 센서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드의 이 부분에 있는 센서고요. 육축 센서는 가속 센서 3축과 자이로 센서 3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소스 코드는 코드지 GitHub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네, 코드지 GitHub에 스파크폰 LSM6DS3 아두이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 이제 HTS221 온수도 센서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포크를 해가지고 와서 코드지 보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랑 센서는 동일하고요. 약간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디바이스 아이디나 이런 부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받는 방법은 클론 올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지불합니다. 네, 폴더를 여시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으셨는데요. 아두이노 개발 툴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라이브러리 추가를 하시고 다운로드 스파크폰 LSM6DS 열기를 하시고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육축 센서 관련해서는 여기 예제를 보시면 스파크폰 LSM6DS 리브레이크아웃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습니다. 뭐, FIFO example, 뭐, low level example, memory paging, 뭐, minimal example. 그래서 육축 센서 동작하는 뭐 최소 동작에 대한 확인도 할수 있고, FIFO를 이용해서 이 FIFO에다가 FIFO를 이용해서 좀더 빠르게 데이터들을 읽어와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페도미터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만보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만보개 기능을 육축 센서로 구현하는 그런 예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중에 가장 간단한 미니멀 그 가장 작은 최소단 이그젬플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니멀 예제는 여기 LSM6DS 클래스를 선언하고 여기서 begin하고 그 이후에 3축 센서에 X, Y, Z의 값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에 X, Y, Z의 자이로 센서 값을 출력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육축 센서에도 온도 센서가 내부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도들을 출력하는 그런 예제고요. 이 예제를 구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정보를 확인해보고, compile, boot에다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는 시리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리얼을 터미널을 띄워놓고요. 이런 식으로 뭐 온도하고 뭐 온도 값은 변하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축값 뭐 자이로 센서나 가속 센서의 값들은 이렇게 제가 한 방향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뒤져볼까요? 완전히 뒤집어서 보면 또 값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외부의 뭐 파도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시고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MBIoT로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